변전국의 산업빅담화 오늘의 주제는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해서 동아일보에 있는 배터리 전문가 자기소개 먼저. 동아일보 자동차팀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휴일차담이라고 주말에 좋은 콘텐츠를 열심히 만들어보고 네.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지난주 휴일차담으로 직접 배터리 만들겠다는 완성차 기업과 그들 앞에 난제. 이 기사 왜 준비하셨습니까? 주제가 없어가지고 잡은 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차를 개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결국에 배터리를 못 만들면 엔진 못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를 또 세계에서 아주 주름 잡고 있는 것. 한국, 중국이 주름 잡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파나소닉. 네. 네. 원래 일본이 다 가지고 있었다. 껌전지 기억하시는 분들. 껌전지 요거 지금 그 시장을 만든 게 원래는 일본이다.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그 시장에서 일본 잡는데 한 10년 걸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시점부터 또 준비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키우는데 한 10년 정도. 한국, 일본, 중국이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을 거의 전 세계 거의 100%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지금 그렇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전기차 우리도 잘 만들 수 있는데 이놈의 배터리 이거를 아시아에서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눈탱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재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 전기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그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때는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업계 일반적인 시각은 지금은 한 30에서 40% 아니냐 원가에서. 지금 사실 배터리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지만 내연기관차 랑 좀 경쟁이 될 수 있게 가격 경쟁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배터리 나중에 폐배터리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세금 줬으니까 배터리. 아, 그러면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아주 그냥 요란스럽게 발표한 곳이 테슬라는 지난해 9월에 배터리 그렇죠, 대회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100달러 미만으로 줄이겠다라고 그렇죠. 해갖고 센세이셔널하는 시장의 반응을 일으켰죠. 저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저는 봤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예. 영어인데? 그렇죠. 이민글리시. 근데 댓글은 한글입니다. 거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충 요약하면 이겁니다. Making battery. 우리 또 김도영 기자가 폭스바겐 그때 어디로 가셨죠? 재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2019년만 해도 약간 느낌이 테슬라가 아직 확 붕불기 전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도로에는 수소차들이 굴러다녀요. 그래요? 근데 실제 전시장의 느낌은 전기차의 시대가 좀 왔다. 독일의 이 꼬장꼬장한 테크니션들도 전기차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이제 깔리고 폭스바겐이 국내에서는 그냥 폭스바겐 뭐 차들로만 보이지만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사실상 리딩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첫 번째 전용 전기차를 내놨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 보니까 독일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딱 요 ID3에 맞춰가지고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까지. 아, 완전히 리딩을 하고. 자동차 하라고. 산업은 정부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약간 전환되는 모습을 네, 보여준 게 2019년이었고 2020년에 테슬라 모델3가 시장을 압도하면서 아, 전기차 물결. 드디어 왔다. 전기차의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서야 전용 플랫폼을 단 이제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대차와 네. 기아도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지금 나오는 시점에 네.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고 글로벌 생산 판매량 탑5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예, 엄청난 회사예요. 뭐 갑자기 현대 저 칭찬을 왜 했죠? 주주십니까? 아닙니다. 전기차를 리딩하겠다는 폭스바겐이 최근에 파워데이를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 있는 선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역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How can you make it? Is it possible? 그럼 괜찮습니다. Is it possible? 역시 글로벌 인재라 다르네. 네. 폭스바겐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확실치 않으니까 물론 네네. 돈이 있으니까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을 테고 누구랑 그렇죠. 그렇죠.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플랜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네네네.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1% 만들고 협력을 통해서 99% 만들어도 우린 내재화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이렇게 밖에 네.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아, 그 이유는 뭐예요? 한 2023년부터 한 2025년까지는 네. 쇼티지가 난다. 아, 배터리가 부족한 부족하다. 아, 공급이 아. 부족한 시점이 분명히 있다.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요 쇼티지도 좀 해결하고 조금씩 만들면 실력은 점점 키워갈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야, 뭐 그, 아, 이렇게 큰 기업을 꼭 무조건 못 만든다. 아, 그러고만 하기에는. 근데 2023년부터 25년이면 당장 내 후년이에요. 그러면 한중일 그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양보다 전기차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기가 될 수 있겠네, 진짜. 어떤 가격 경쟁력. 이제 부족하면은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가를 올리기에는 또 자동차 회사들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높은 단가는 어차피 안 팔릴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타겠지. 그러면은 이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우려를 테슬라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님께서 먼저 치지 않았나. 아, 배터리에 대해서. 예, 예, 예. 사실 그때도 그럼 어떻게 만들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얘기하진 않았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대신에 머스크님은 기술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기술적인 걸 많이 얘기를 했대요. 배터리 업계 보라고. 내가 배터리를 이 정도까지 스터디를 해봤어. 나 만만한 사람 아, 아니야. 만만하지 않아. 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만들 수도 있어. 나 진짜 만든다. 진짜 만든다. 근데 네. 사실은 그 말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만 듣고도 배터리사들은 또 신경이 쓰이는 거지. 아, 무지 신경 쓰여져. 얼마에 팔겠다고 들고 가야 되는 거야? 머스크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아하. 아니 근데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선언에 대한 배터리 회사들이 보는 총평은 어떤가요? 파서블? 어허, 니네들이? 배터리 업체들은 직접 개발과 생산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몇십 년간 한 거잖아요. 만드는 기술 자체 연구실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연구실 기술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제품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안전.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 자동차는 기계 공정인데 네네. 근데 이 기계 공정도 사실은 유럽 회사들이 중국에 간다 그러면 숙련된 한국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맞습니다. 보내가지고 네.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배터리는 이 화학 공정 아니겠어요?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는 이 화학 공정을 안정화시켜서 대량 생산하는 과정을 파서블? 아, 이라고 그렇죠, 물어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거기 만들어야 되는데 단가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성능도 나와야 네. 되는데 불날 확률은 그렇죠, 제로로 만들어야 그리고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면 단가가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본인들도 똑같이 사람이 하는 건데 나름대로 배터리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거고 근데 본인들이 만든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배터리 값이 $50로 내려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게 진짜 파서블? 또 차세대 배터리 또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제 노트북에도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고 네. 액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네네. 그래서 가끔씩 화재 같은 이슈가 네. 터지는데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안정성에서 상당히 높아진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황 배터리 이런 종류의 미래 배터리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만드는 거하고 만드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 하다가 바로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가는 건 또 어떨까? 도요타 전기차 스텝이 좀 늦죠? 좀 스텝이 늦죠.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은 이제 뭔가 늦었으니까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뭐 하겠다라는 게 이제 뭐 도요타의 무상인데 시도는 좋은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한번 해봐. 이게 쉽지 않아. 우리는 우리라고 그거 고민 안 해봤겠니? 얘들아? 막 이렇게 지금 묘한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 견제 아닌 견제도 분명히 하는 거고. 차세대 배터리 시대가 오면 차라리 그때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아, 차세대 기술을 좀 더 일찌감치 준비해서 왜냐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진 게 기존 배터리 업체들의 강점이라면 대조법이 달라질 때는 새로운 기업들도 한번 껴들어가 볼 수 있지 않나 아. 이렇게 본다면 도요타 일본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기술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한국 역시 지금 배터리 3사들이 잘하는 가운데서 언젠가 실현이 된다면 그때 한번 경쟁해보는 그런 시나리오도 펼쳐질 수는 있지 않나. 마지막 질문인데 합종연회 자고 일어나면은 뭐 GM은 LG랑 뭐 손을 담겠다. 아 맨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주 그냥 동맥 맺고 손잡고 하는 게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배터리 패권을 잡기 위한 노력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 완성차 업체들은 앞서가는 것도 앞서가는 건데 납품선부터 확실하게 뭘 해야 되는 고품질의 배터리는 무한정하게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배터리 3사 CATL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이라고 막 안 쓰고 그런데 그렇죠. 되게 많이 쓰는 이유는 단순히 중국이라는 시장을 노리고서 받아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이나 품질이 안 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댓글 원전을 살려야 된다 하십니다.
전기차 기사에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라. 아, 뭐 좋은 의견이신데. 전기차를 만들려면 전기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렇죠. 이게 뭐 석탄을 떼서 만들든 원자력을 통해서 만들든. 이왕 전기차로 건너갔으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 친환경이 또 친환경이냐라는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네. 친환경의 지향점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렇죠. 예, 네. 그런 지향점이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원전은 또 친환경이냐 아니냐, 또 이것도 논란해. 아, 저희가 원전, 거기까지 네, 얘기는 네. 이제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입으로 뭔들 못하겠냐만 만들어봐야 자기들 자동차에만 사용할 것인데. 아, 숫자는 딴 데 줘야 되는 숫자예요. 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숫자는? 머스크가 밝힌 숫자는. 배터리는 전... 자동차 업체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업계의 시각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글로벌 배터리 넘버원 LG 에너지 솔루션의 도약과 비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게 이분이 이제 주주분이신 것 같은 약간.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 내재화하는 것보다는 배터리 업체가 완성차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 야, 요거는 또. 그래서 한때 이제 뭐 LG가 전기차 업체로 뛰어드냐 마냐 요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만들 수 있죠. 심지어는 전장 산업, 자동차에 들어 네. 전기 부품들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면 뭐... 기존 자동차 업체는 싫어하겠죠. 싫어하죠. 그럼 똑같은 얘기하겠죠. 한번 해봐. 아, 차 한번 만들어봐. 아니, 배터리 만드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LG와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고유 직장 문화인 풀리야근의 주말 근무로. 사실 많은 한국 산업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투입할 수 없는 노동력을 개개인들이 굉장한 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의 산업을 읽었다라는 네네. 얘기는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말인 네.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아유. 이런 혁신 기업가를 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저희가 뭐 어디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업계에선 이런 얘기가 있다 저런 얘기가 있다냐 두석 씨 오늘 뭐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좋은 점은 한국의 배터리 3사들이 잘하고 있고 주도권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조금은 편안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네네네. 참 기쁜 것 같고 사실은 한국 배터리 3사 아니면 물어볼 데도 없어요.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완성차 기업의 배터리 내재 계획이 어떤 식으로 구현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앞으로 되게 재미있는 싸움 또 재미있는 기업들의 노력이 펼쳐질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 배터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